결혼을 한다고? 이 두 사람에게 결혼은 무조건 바람날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. 한류TV의 의정부 한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또 제가 아는 지인분의 사주를 들고 네. 왔습니다. 이 두 분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궁합이 좀 괜찮을지. 궁합. 네, 아, 근데 이런 거는 해야지.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이런 궁합을 가져오면은 나는 잘 안 봐주고 싶은데 배 아파서. 몇 살인데요, 올해? 둘 다 너무 젊은데? 요즘에 이렇게 일찍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어? 한번 볼게요. 배가 아프지만. 결혼을 한다고?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결혼을 한다고?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한다고? 근데 내가 결혼 이 두 사람에게 결혼하면 무조건 바람 날 것 같은데? 바람이요? 어. 누가 바람인데? 뭐 둘 다 바람이 날 것 같은데 이거는. 둘 다 인연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. 배우자의 배필의 인연이 굉장히 많다고. 그리고 여자분 입장에서 이 사주의 홍염, 도화살? 홍염살?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주거든. 모델 일을 하거나, 뭐 수영 강사를 하거나, 이렇게 남들 앞에 내가 보여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 종사하기 조금 어려운 팔자인데, 이 사주 자체가. 이 여성분은 내가 타이의 주변에서 나를 가만 안 놔두는 팔자. 항상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대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은 팔자. 이 남자분은 이 남자분 자체가 약간 그런 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. 남자치고는.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나서는 결혼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. 딱 한 3년만 만나보라 해. 결혼할 거면 아직 젊잖아. 3년도 아니다. 한 2년만 만나보라 해. 2년만. 2년만 만나보면은 지금이야 뭐 이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나고 선남선녀가 만나면은 결혼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랜 인연이 안 돼요, 내가 볼 때. 인연수 자체가 굉장히 얕아요.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인연을 이어주는 실이 있거든요, 실이. 근데 이게 되게 짧고 가늘단 말이야. 조상이 합의도 안 들어, 이런 궁합들은. 이 여자분도 그렇고, 남자분도 그렇고, 좀 이성을 많이 만나봐야 돼요. 이성을 많이 만나보고. 그래서 내 이성에 대해서 이제 막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많이 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 좀 안정적인 결혼이 되지. 지금 상황에서 뭐 그렇게 나이대에 비해서 연애 경험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. 되게 그래도 신중한 사람이야. 신중해요 두 분 다. 인연을 만나는 게 있어서. 근데도 아직 연애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만나보고 결혼을 해라.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죠. 그리고 남자분 입장에서 사주의 역마사 이동수가 굉장히 크게 보여요. 두 분이 만약에 연애나 결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남자분이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. 원래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잖아. 그러니까 어렵다. 좀 더 만나봐요. 알겠죠.